딱 5,000원어치만 사는 거야? 네. 엄마, 저 인형계를 시작하려는데요. 인형계? 또 그건 뭐야? 인형 갖고 노는 계정인데요. 인형 사도 되죠? 너 인형 많잖아. 아, 집에 있는 거 안 돼요. 그것보다 좀 더 작고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여야 돼요. 근데 이거 인형 아니어서 안 돼요. 인형 많은 것 같은데, 집에? 또 사. 그 인형들 아니에요, 엄마. 5,000원까지만 사는 거야. 너무 많이 사면 안 돼. 네. 너무 깊지? 아, 너무 깊다. 곰인형 딱 5,000원이에요? 이걸로 인형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끼끼끼끼끼끼. 아, 그런 거 사는 거야. 귀여우네. 그런데 엄마, 인형계 하려면 소품 같은 것도 필요해요. 너 딱 5,000원 끝났는데? 우와, 이거 보세요, 엄마. 제 용돈 추가해서 좀 사도 돼요? 와플도 만들어주고 밥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좀만 추가해서 사도 돼요, 제 거. 우와, 이거 곰돌이 딱 맞아. 그렇게나 많이 뭐가 필요해? 꼭 그걸 다 사야 되는 거야? 네, 그냥 인형놀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밥도 먹이고 엄마 그다음에 와플 만들어가지고 또 먹이고 이렇게 하는 놀이에요. 딱 이것까지만 살게요. 그러면 요거랑 수저까지만. 그래, 그럼 너 용돈 몇천 원만 더 추가해서 사라. 네, 그럴게요. 만 원 이하로 사라. 딱 그 정도까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스. 엄마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 용돈 한 4천 원 추가해서 한 9천 원 정도 쓸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한 알뜰 스푼 요거를 여기다가 해서 밥 만들어서 줄 거예요. 난 노란색 갖고 싶은데 노란색이 없네. 플레이콘 사러 가게. 플레이콘. 어, 여기 있다. 이거 필요하잖아요. 밥 만들어 줄 게. 우와, 신난다. 아유, 저렇게 좋아.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이고. 인형계 다이소감. 와, 오키님들. 다이소에서 산 인형계 물건들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어머,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네. 인형이랑 와플, 놀이, 알뜰 스푼, 그다음에 주걱, 플레이콘까지. 아우, 인형, 너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깨지지하니? 나는 주인에게 버려졌어. 뭐? 주인에게 버려졌다고? 심지어 오늘은 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 어, 불쌍해, 곰돌아. 걱정하지 마. 내가 생파랑 다 해줄게. 정말? 응, 정말이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거야. 일단 내가 깨끗하게 목욕부터 씻겨줄게. 깨끗이 씻어보자. 차가우면 말해. 차가워, 차가워. 미안. 깨끗이 씻어줄게. 고마워, 비키야. 나 이렇게 따뜻한 경험은 처음이야. 어, 눈 감아, 눈 감아. 근데 다 뿌리고 눈을 감으라 그러면 어떡해? 미안. 아, 귀여워. 자, 간다. 와, 너 물에 빠진 생쥐 같다. 귀엽다. 거품 놀이 할게. 봐봐. 우와! 너무 신나지? 자. 오, 재밌게 놀아보면? 너 거품에 가둬버릴게. 안 돼. 기다려봐. 거품으로 모자 만들어줄게. 우와, 너 후드 샀어? 어, 귀여워. 거품으로 여기다 하트 그려볼까? 오, 우와, 우와, 부풀어 오른 거 봤어? 응, 봤어. 하트 줄게, 너한테. 자, 여기 내 하트야. 응, 고마워. 퍽. 우와, 웃겨. 오비키, 너 장난치면 어떡해. 알겠어, 빨리 씻겨줄게. 귀여워. 시원하지? 시원해. 근데 괴로워. 시원하지? 너 정말 깨끗해졌어. 다시 새 것처럼 보인다. 자, 밥 차려줄게. 기다려봐. 끝에 실리콘으로 돼 있어도 잘 저어질 것 같아. 이거 밀가루인데 엄마 몰래 가져왔거든요? 비밀이에요. 엄마 알면 큰일 나요. 부엌에서 몰래 가져왔어요. 주걱을 이용해서. 오. 맛있게 만들어줄게.
오늘 포도 맛이야. 다른 색깔도 섞어줄까? 레몬 느낌도 섞어줄게. 여러분 칼 사용할 땐 조심하셔야 돼요. 손 다쳐요. 일단 가루를 섞어줘.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콘으로 색깔을 만들어줄 거야. 빨간색만 하나 더 주고 소스에 우와 녹는다. 우와 다 녹았어. 맛있겠다. 딸기 맛일 것 같아. 딸기 레몬 포도. 와 밥 다 됐다. 곰돌아 맛있겠지? 먹을래? 맛있겠다. 요리도 잘하는구나. 나 요리 잘해. 아 냠냠냠냠냠. 진짜 맛있어. 맛이 어때? 무슨 맛이야? 딸기 맛이네. 맛있어. 냠냠냠냠. 포도 맛도 나고 레몬 맛도 나고 라즈베리 같은 맛이야. 그거 라즈베리 같은 맛이야? 와 맛있겠다. 자 아 냠냠냠냠. 너무 맛있어. 고마워 비키. 뭘 너가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곰돌아 이제 맛있는 걸 먹자. 오늘은 너의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와플을 해줄게. 와 진짜 고마워. 와플 기계에 와플 넣고 좀만 기다려. 띠띠띠띡 지즈. 짠 다 됐다. 짜란. 우와 우와 맛있는 와플 완성됐다. 자 곰돌아 먹어봐. 맛있다. 보라색도 먹어봐. 맛있어. 노란색은? 맛있어. 이거는? 이거 민초잖아. 나 민초파 아닌데. 미안해. 그래도 맛있었어. 고마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고마워 비키야. 곰돌이를 예쁘게 꾸며줘야지. 생일 꽃가모자다. 이거랑 리본도 해주고 생일 케이크도 있어. 좋았어. 곰돌아 이제 내가 널 귀엽게 꾸며줄게. 고마워. 짠. 너 너무 귀엽다. 곰돌아 너 여기서 잠깐 포토카드 포장하고 있어. 알겠어.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미니 포카 줄게. 포장하고 있어. 포토카드를 슬리브에 넣고 인덱스를 붙이고 탑노드에 넣어주고. 여러분 곰돌이는 지금 포카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곰돌이 생일이잖아요. 우리들한테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곰돌이에게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짠 멋진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꽃갈모자. 곰돌이가 좋아하겠죠? 이제 서프라이즈 해줄게요. 우와 포토카드 포장 완성. 곰돌아 널 위해 준비했어. 뭔데? 자 짜잔. 우와 이게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곰돌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 이렇게 준비해 주다니. 빨리 불어. 소원 빌어야지. 다 빌었다. 와 곰돌아 생일 축하해.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아본 건 난 처음이야. 뭐? 이렇게 생일 축하 받은 게 처음이라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고마워 비키야. 오 곰돌아 앞으로 매년마다 나랑 생일 파티 하자. 고마워 비키야. 곰돌아 너 생일 파티 꽃갈콘 너무 잘 어울린다. 콜 너무 귀엽다 너. 여러분 오늘 버려진 곰돌이에게 멋진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곰돌이에게 다들 생일 축하한다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오늘 인형계 놀이가 재밌었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일들아. 자 오늘도 신나게 인형계 다이소 강하기 대성공.